네, 안녕하세요. 관악을 말하다 이슈앤토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정성백이라고 합니다. 이 방송은 학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 특히 우리 학우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마련된 일종의 소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에 댓글로써 여러분들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우선 토론에 참여해주신 패널 여러분들의 자기소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고미술사학과 최하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약학과 1공학번 최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론정보학과 손현명입니다. 안녕하세요. 화학생물공학부 임찬혁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서울대도 다른 유명 대학처럼 고시반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한 찬반입니다. 수업날이나 발표날이 다가올 때마다 항상 불거지는 문제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찬반 모두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우리 토론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찬반 양측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찬성 측 토론자 최하은입니다. 저희 찬성 측에서는 학교 차원의 고시 지원 시스템, 일명 고시반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시스템은 모의고사, 특강을 실시하거나 수험 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별도의 열람실과 같은 학습 공간을 지원하며 온 오프라인으로 체계적으로 고시 지원을 하는 부처를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첫째, 학생들의 수요가 충분해 필요성이 큽니다. 다른 대학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고시 지원 실정에 많은 학생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둘째, 고시반을 운영하는 것도 대학의 하나의 역할로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의 잠재력을 본인과 사회에 의미 있게 발현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 또한 대학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근거들에 대해서는 자유토론 시간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대측 임찬혁입니다. 고시 열풍에 이어 서울대마저도 고시반 창설에 대한 요구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고시 준비생들이 원한다고 해서 무작정 고시반을 창설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대학의 본질은 학문 연구입니다. 학문의 길이 아닌 고시 준비를 택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대학의 차원에서 고시 자체를 조장하는 것은 올바른 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둘째, 학교 재정 지원의 혜택을 받는 학생의 폭이 너무 좁아서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고시를 준비하는 특정 학생들만이 학교 지원을 받는 것은 비고시생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시반 시스템을 실시하면 열람실, 기숙사 부족 등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족한 복지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재정 마련의 부담 역시 학생들 혹은 정부에게 떠맡겨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반 양측의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자유 발언을 시작할 텐데요. 반대측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찬성 측 모두 발언 정말 잘 들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는 교육과 학문의 장소다라는 것이 중론인데요. 이에 대해서 찬성 측은 약간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듯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2015년 대한민국의 현실에서요. 학생의 잠재력이 자신이 정한 진로 속에서 의미 있게 발현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이제 장려해 주는 것 역시 대학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저희는 봅니다. 또 실제로 경력개발센터 모두 아시죠? 거기 교내 경력개발센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생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학의 본질이란 뭐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 모두 포함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고시반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학생 지원 체계 이것보다 훨씬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의 본질이 저희는 입론에서부터 계속 학문 연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서울대의 고시반 창설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 즉 국립대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국립대에서는 재정 지원의 50%가량이 국고 지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서 학문을 조금 더 성숙하게 연구하는 전당을 만들어봐라 라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립대들이 고시반을 창설하고 운영한다고 해서 우리가 서울대 고시생들에게까지 똑같이 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나아갈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첨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력개발센터의 예를 들어서 대학의 역할이 학생의 잠재력을 뽑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는 이제 서울대의 그 취지가 아니라 서울대 부속기관으로 설립되어 있는 경력개발센터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한 문구이기 때문에 대학의 역할을 설명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이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게 노력한다는 것은 학문의 역할에, 학문의 장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먼저 말씀하신 첨언에 대해 반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경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부속기관이지만 학교 차원에서 설립을 하였고 분명히 학교의 예산과 그런 품을 들여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운영되는 목적과 취지가 학교 전체 차원의 교육의 목적과 결코 위배되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앞선 토론자께서 고시반에 같은 경우 다른 취업 지원보다 그 정도가 심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국가고시라는 그 시험 자체의 특수성을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진로와 달리 국가고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조금 더 큰 규모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또한 국립대의 특수성 그런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미 다른 지방 국립대인 부산대나 뭐 여러 가지 기타 다른 지방 국립대들도 이미 고시반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자면 교내에 있는 창업에 대해서 저희는 예시를 들고 싶습니다. 교내에 경영대 벤처 경영 전공도 있고 또 IBK 창업 지원 센터 등에서 이제 벤처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전문 교수와 성공한 멘토 사업가를 붙여주는 등 창업에 필요한 교과를 배우고 실제로 창업에 도전하게끔 장려를 하는 그런 제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선에서 볼 때 창업은 조장해야 되는 것이고 또 고시는 조장하면 안 되고 지향해야 하는 그런 하나의 진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네, 우선 정책 주장에 대해서 이제 경력개발센터와 창업지원이라는 두 가지 프레임으로 반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경력개발센터에서는 이제 보통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하는 일이 거의 한 가지입니다. 이제 다양한 기업체에 대해서 채용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또 하나가 할 수 있는 게 사트라든가 아니면 현대 그룹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시험에 대해서 모의고사를 제공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정도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찬성 측이 말씀하신 고시반의 정의 그리고 혜택의 범위와 비교해 봤을 때 사실 그 정도가 매우 미약해서 어떤 학생이 뭐 이건 대학의 본분을 뭐 망각한 것이다 혹은 왜 여기다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느냐라고 반박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이제 창업 지원에 대해서도 이제 뭐 요즘 뭐 대학원을 필두로 해가지고 창업 관련된 학과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것만 봐도 사실 최근의 대세가 창업 그 이후에 계속 그 기업을 키워나가는 그 하나의 그 과정을 학문으로서 연구하겠다라는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과에 특정해서 창업을 지원하는 것, 그것은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또한 그 선발 기준이라든가 지원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비판할지 아닐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첨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정도의 문제가 결코 본질과 다르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도가 심해진다면 그 본질 역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논의해보고 싶은 점은 고시반이 생길 경우, 고시반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경우에는 이 고시반의 존재 자체가 학생들의 고시 풍조를 더욱더 가속화하고 조장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찬성 측께서는 어떻게 이에 대해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고시를 조장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고시라는 그런 시험의 특성상은 이런 다른 취업과는 다른 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시는 한번 이제 내가 고시를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인생의 그런 한 올인을 다 고시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조장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비고시생이 이렇게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으니까 나도 고시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끔 그렇게 조장을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진로라는 것이 이렇게 혜택을 준다고 내가 고시에 생각이 전혀 없다가도 갑자기 고시를 시작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일반 다른 진로에 비해서 고시 준비라는 것은 뭐 수년간 뭐 정진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지원이 좀 들어간다고 해서 그 문턱을 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반박드리려면 저희가 이제 두 번째 근거로 말씀드렸던 형평성 문제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형평성 문제를 말씀드릴 때 이제 보통 두 가지로 말씀을 세부적으로 드리고 싶은데 먼저 말씀드리는 게 심리적 요인이거든요.
지금 뭐 소년명 하고가 이전 발언에서 했던 것은 이제 뭐 고시반을 창설해서 그리고 이제 고시반의 선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 뭐 시험이라든가 면접을 통과한 일부의 학생만이 학교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으면서 고시반의 이제 일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나는 고시반 학생이다. 저 학생은 고시반에 붙어서 고시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다라는 약간의 우월 의식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그 우려를 표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고시생과 고시생, 그리고 고시생 내에서도 고시반에 붙은 학생과 붙지 않은 학생 사이에 일종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우열반으로 나누는 그런 굉장히 악영향이 똑같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렇게 비고시생 그리고 고시생 내에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이런 고시반을 운영하는 것이 결국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먼저 비고시생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비고시생인데 고시생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약간 고시라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반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학 내 다양한 진로가 공존하고 그런 것에 대해 자신의 길을 가고 자신이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뭔가 특혜를 받는다라고는 인식은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았을 때 취업에 지원하는 만큼 또 창업에 지원하는 만큼 또 고시생이 우리 학교에 실제적으로 많고 그런 학생들에게 어떠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 자체를 그냥 여러 가지 하나의 맞춤형 진로 지원 시스템으로 보아야 하지 특정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라고 인식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시생 내에서는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것은 사실 자원이 한정돼 있고 모두에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모든 지원 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지만 정해져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을 선발하고 그게 공정하게만 운영된다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뭐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모든 복지 체계가 모든 학생에게 적용될 수는 없다. 뭐 그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뭐 우열반까지 언급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단지 뭐 지원을 조금 더 해준다고 해서 고시 열풍이 불고 하는 것까지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시반 운영하고 소수의 학생 1년에 한 100여 명만 선발을 해서 뭐 기숙사라든가 뭐 각종 장학금 혜택 뭐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제 뭐 이들이 학교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육성할 만한 그런 인재다라는 그 우월 의식 뭐 그것은 저희가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누적이 되다 보면 그 결국에는 고시생 자체가 고시를 합격한 것 자체가 소위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말하는 사짜라고 해가지고 전문직 이런 전문직이 가지는 그 우월감처럼 제 어떤 직업이나 진로에 있어서의 귀천을 나누는 그런 안 좋은 행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시한 것이죠. 첨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성 측이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진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시반의 존재는 이러한 다양한 진로 가운데 특정한 진로를 조금 더 우월한 그것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그 고시반의 존재가 고시를 조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드렸듯이 어떤 우반으로서의 그런 특성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요. 고시반이죠.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떤 엘리트적인 직업이다라고 사회적으로 인식이 될 수 있겠죠. 대학 내에서. 그리고 이처럼 대학 내에서 어떤 엘리트 진로다라고 평가되는 그러한 진로에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점은 바로 로스쿨을 통해서 충분히 반증되고 있습니다. 로스쿨과 마찬가지로 고시반이 생긴다면은 1학년, 2학년 때부터 고시반에 목매는 새내기들 그리고 대학생들 참 많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얘기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창성 측의 첫 번째 근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근거가 이제 학생들의 수요가 충분하다 따라서 고시반이 정당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고등학생의 우열반의 비유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중고등학생의 우열반과 지금 대학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매우 큰 차이인데요. 어떻게 보면 중고등학생들은 모든 중고등학생들의 가장 큰 인생의 목표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면 좋은 성적을 얻어야겠죠. 그것 때문에 우열반이 생기는 것인데 대학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누군가 고시를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누군가는 취업의 길, 누군가는 학문의 길, 누군가는 창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우열의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고시 경쟁이 심화되는 것은 이렇게 현대사회에서 취업난이 심화되고 또 직업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이지 그것이 고시반 때문에 조장된다는 것은 약간 비약적인 생각이 아닐까요? 즉 이것은 모두 복합적인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처음으로 말씀드린 이게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현재 고시를 준비하고 있고 또 많은 학생들이 또 합격을 하는 그런 네, 대표적인 대학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 고시생 관련된 비율 같은 경우는요. 재학생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통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졸업생만 놓고 봤을 때도 2008년 국감 자료에 의하면 서울대 졸업생 미취업자 중 40%는 고시 준비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도 도서관에서 또 학내에서 굉장히 많은 고시생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이런 친구들이 다른 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의 학교에서 방치하다시피 이루어지는 현재의 실정 때문에 정말 길잡이, 가이드라인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목소리가 크고 체계적인 고시반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저도 뭐 찬성 측에서 말씀해주신 뭐 고용 불안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복합적인 현상에 의해서 고시를 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학의 본분을 잊어서 안 된다라는 거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우리가 그 많은 학생들이 이제 정말 불안에 떨면서 고시를 준비하는 것 뭐 정말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학 차원에서 뭐 고시를 장려하고 고시반을 편성하는 것 안 된다는 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두 번째 근거로 말씀드렸던 형평성 문제 중에서 뭐 심리적 요인, 우열반 문제 뭐 이런 것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은데 재정적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이제 모든 학생들 뭐 문이과마다 약간 그 등록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같은 돈 내고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복지 모두가 지원하면은 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누릴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시반이라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위해서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뭐 일종의 뭐 문턱을 통과해야만 고시반에 들 수는 있습니다만 그 굉장히 소수의 뭐 수퍼센트도 안 되는 학생들에게만 꽤나 많은 학교의 재정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립대의 경우에도 뭐 한양대 같이 많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뭐 2010년만 해도 사법고시 하나의 고시반에만 18억 원 이상 들었거든요. 행정고시, 뭐 여타 언론고시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재정이 그쪽에 들어가겠습니까? 네. 저희는 먼저 계속 고시반에 대해서 고시반이 마치 고시를 장려하고 조장하고 뭔가 없는 풍토를 더 만들어내고 심화시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고시반을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는 우선적으로 없는 수요를 그럼 만들어낸다는 의미보다는 지금 이렇게나 많은 학생들이 고시를 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학교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들을 조금 더 이렇게 헤매지 않고 고시라는 길을 일단 결정을 했으니 그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자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정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물론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두겠지만 정말 과도하지 않은 범위 하에서 정말 합리적으로 정말 많은 학생들이 필요로 하니까 그들이 필요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당연히 어느 정도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효용을 느끼고 정말 자신들의 필요를 만족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재정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재정 문제부터 일단 마무리를 좀 지어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립대 현재 이미 뭐 다른 국공립대처럼 이미 고시반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들의 사례를 보면은 여러 개의 고시에 대해서 모두 고시반을 운영한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서울대학교에 고시 준비하는 학생 웬만한 학교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 숫자를 모두 대충이라도 감당하려면은 사실 다른 여타 학교보다 그 재정 규모가 작아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 고시만 해서 고시반을 설립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운영하려면 수십억 원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그들한테 기숙사라든가 그들을 위한 열람실 등을 증축한다고 하면 그 증축 비용만 수십억 원 추가로 들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다른 지원, 뭐 고시반이 아닌 다른 지원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들어가는 재정 규모가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에 그 형평성 문제,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예, 1,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시원의 정당성, 고시 반의 정당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장하시는 근거는 주된 근거는 학생 수요가 있다라는 점인데요. 저는 학생 수요가 있다는 사실이 대학에서 고시반을 운영해야 한다는 당위를 입증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주인은 학생이고 학생 자치가 중요하다라는 점. 이 점은 대학이 학문 연구 및 교육기관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학생은 어떻게 학문을 연구하고 교육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이 밖에서 대학의 정체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리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대학의 역할에도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 서울대가 지원받고 있는 국세, 각종 지원금 역시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서의 서울대에 향한 것이지 고시학원 서울대를 향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안정한 그런 고용 상황으로 인해 저희 학생들이 고시에 많이 빠지는 것을 저희는 비판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학교 차원에서 고시원 고시반 차원에서 어떻게 조장하든 나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역시 다시 한번 회의적인 목소리 내고 싶습니다. 네, 우선 반대측 발언 시간을 일단 모두 사용하셨고요. 일단 얘기를 더 들어보고 하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기 때문에 저희 추가 시간 뭐 여부는 저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반대측에서 재정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지 않겠느냐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재정 조달 방식은 일단 조금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시반을 운영하는 물론 학교 자체 예산도 있겠지만 다른 사립대 같은 경우도 자체적인 기금 조달, 그러니까 이미 공직을 하고 있는 분들로부터 장학회를 구성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조달 방식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일단 만들기로 결정한 다음에 걱정할 문제이지 고시반 자체를 만드는 것을 그러니까 논의하면서 이 문제까지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차적인 논의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고시생들이 더 역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하나의 예시 중에 창업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창업을 아이디어에 대해서 지원금도 있고요. 또 취업에 있어서도 인턴십 연계 등 여러 가지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고시생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내 구성원들 중에서 고시를 생각하는 그런 학 가 되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는 충분히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실제 경력개발센터에서도 행정고시 2차 합격생 중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 대비 프로그램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들보다도 면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비전문가가 왔다고 합니다. 이는 고시 지원 시스템이 정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늘려봤자 그것이 더 실효성이 떨어지고 더 큰 낭비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시반을 더욱 설치를 해야 합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고요. 사실 반대측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시간 다 사용하셨긴 했는데 지금 워낙 얘기가 잘 진행되고 있고 또 하실 말씀도 많은 것 같기 때문에 제가 2분 정도 추가 시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추가 시간 주신 사회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먼저 그리고 다시 반박을 조금 드리고 싶은 점은 지금 지원 수준이 별로이기 때문에 고시반을 운영함으로써 어떤 지원 수준을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원 수준이 체계적이지 못했다면 그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것을 이제 강구를 해야 될 것이지 지원 수준이 별로였다 고시반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논리 관계는 그렇게 썩 아직은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취업에서는 이제 지원 수준으로 가고 있지 고시반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 그 정도의 문제 생각보다 크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제 창업에 대해서는 뭐 지원 설명회 같은 거 충분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에서도 뭐 고시생들에 대해서 문제를 자각했는지 뭐 2010년, 2011년부터는 이제 멘토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뭐 83동 같은 건물에서 뭐 수백여 명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특정 고시에 합격한 선배들을 불러서 뭐 공부법 특강이라든가 아니면 고시 준비하다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열의를 띠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저희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창업지원과 다른 것은 창업지원은 단지 아이디어를 선별해서 괜찮다, 열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일정 규모의 창업할 수 있는 뭐 재정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좀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고시반 운영은 그거와 규모가 차원이 다릅니다. 일단 고시반을 일단 만들면 된다고 하셨는데 고시반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제공할 기숙사라든가 열람실 뭐
뭐 그 고시반에 들어가 있지 않은 학생들은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배타적인 공간을 새로 설립해야 되는 그런 증축 과정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고 그 이후에 유지 비용도 1년에 수십억 원이 들 수 있다는 점 아까 사립대라든가 여타 국공립대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면접 특강이라든지 면접, 멘토링 등을 이제 학교 사원에서도 나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아까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고시반이라는 체계적인 전담 부처, 그리고 전담 부서가 없이 운영될 때는 오히려 물론 특강이란 그런 실무, 그런 멘토링을 할 때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낭비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즉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시반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그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면서 운영할 때 조금 더 고시반 그런 프로그램들, 고시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더욱더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기에 단순히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차원에서는 그것이 효과를 볼 수 없고 고시반이 있을 때 조금 더 실효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네, 고시반을 설치해야 할 당위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이고요. 네, 그리고 창업과 비교하시면서 이제 창업은 이 정도로 지원해줘도 된다. 그런데 고시반은 그것보다 더 큰 그런 큰 규모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고시라는 그런 시험 자체가 어느 정도 이상의 그런 점수를 받아야지 합격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시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희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오고 갔는데요. 이렇게 자유 토론을 계속 진행하면 좋긴 한데 저희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무제한적으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제는 각 찬성 반대 측이 오늘의 토론을 각자 정리하는 마무리 발언 시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대 측 마무리 발언을 맡은 손현명입니다. 네, 먼저 정말 좋고 재밌는 토론을 정말 아름다우신 분들과 좋은 장소에서 좋은 사람들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회 주신 이슈와 토론팀 여러분들께도 참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에서 찬성 측은 고시반의 필요성에 대해서 첫 번째 수요가 있음, 두 번째 대학의 역할에 위배되지 않음 이 두 가지를 근거로 두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대학은 한 사회의 최고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학생의 수요가 결코 고시 전문 학원 서울대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고교 교육 현상에서 나타나는 교육 붕괴 현상을 대학에서 다시 한번 재현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대학에서 서울대 고시반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찬성 측 마무리 발언을 맡은 최혜리입니다. 학내 고시생 수요가 많고 최근 이에 따른 고시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반대 측께서는 고시반 설치에 대한 당위성과 부작용에 대한 염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고시반 운영을 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직과 전문직을 하나의 진로로 삼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그런 최소한의 환경을 대학에서는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학교라는 교육기관이라는 중요한 역할이자 본분 중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토론을 마치면서 지금 여기까지 페이지를 고정하고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학생으로서 학내 중요한 이슈에 참여하는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 서울대도 고시반을 만들어야 한다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중재를 딱히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타당한 근거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